그다음에 일반성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 번의 질문이고요. 여기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지도 제가 학부모하고 이제 상담을 한다. 이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2학년까지 해서 3월 첫날 교감 선생님께서 종선생 면담 좀 교감 선생님께서 내가 그때 내려갔어 교감 선생님 아무지 아시지 아무지 3학년? 야 알죠 제 동생이 들어왔어 1학년에 근데 걔보다 더한 것 같아 왜요? 담임한테 담임이 이제 첫날 뭐라고 그랬더니 담임이 이게 부지런을 줬더니 시발 담임 잘못 만났네 이랬지 근데 나한테 왔어 그리고 왜 담임 바꿔주세요 그랬대 아니 담임이 네 맘대로 이러는 거냐 그랬더니 시발 그런 것도 못해 다 교감이 와 진짜 나타났다 진이가 우울해 진때 이런 거 이제 아버님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. 자, 어때요? 이 통째로 올려야 되죠. 이분하고 뭐 주고받은 왜 학부모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. 애가 이렇게 우울하게 된 데에 아버지도 영향 있잖아요. 자, 초등 1학년에 뭡니다. 이걸 보내줬어요. 뭘 보내줬을까요? 달려. 애들이 사고 치고 일어나는 애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. 학교에서 내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. 그래서 그 제가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뭘 보내주냐? 달력을 보. 달력 파일 있잖아. 뭐 아이와 산행했습니다. 또 이런 애는 또 제가 그 동아리를 제 그 동아리를 꼬셨죠. 놀아줘야 되니까.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. 숲의 청정함을.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강의한 영상입니다. 아빠의 무엇을? 감정을 잘 전달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. 조회수 3만이 넘었네요. 누구들끼리 짜면 애들은 정말 순식간에. 누가 짜? 어른들. 아니, 답을 말해. 그 학부모는 자꾸 애하고 짜려고 그래. 아, 엄마한테 엄마 아버님께서 애하고 짜려고 하는 그 순간 애는 망가집니다. 누가 짜야 돼? 어른끼리 짜야 돼. 이렇게 코칭을 계속 해주세요. 맨날 잠만 자던 애가 어느 날 몸옷을 들고 자서 놀랐더니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 무엇을 들고 자느냐? 우리 반 때 기적 같은 꼴찌에서 들키해 놓은 게 지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같아. 집요하게 교육하고 학부모 상담실에 전문이 있어요. 내 편이 없었어. 근데 제가 교직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노성비 높은 투자가 누구에 대한 투자가? 애들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보는 투자가 학부모에 대한 투자입니다.
그래서 전문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. 요 주소 부장님 보내주세요. 네, 보내드렸어요. 네.